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가 이제 오늘 오후에 저희 TV조선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후 5시 20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제는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부울경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1597년 조선 시대에도 윤핵관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아니라 윤핵관 원균에게 맡겼을 게 우리에게 과연 12척의 배라도 남아있겠습니까? 12명 중에 부울경 출신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부산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조경태 의원과 만나 둘이 손잡고 김계를 대표로 만들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부산 갈매기 갈매기 생명 건 단식 해봤습니까?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부산의 아들 부산 사나이 안철수 인사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은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봉사할 마지막 정당입니다. 뼈를 묻을 것입니다, 여러분!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신문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 연대를 한 것에 이어서 조경태 의원과도 연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는 혼자서 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연대만 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당대표의 얼굴. 당대표는 당의 얼굴인데 모르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선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부산에 뼈를 묻겠다. 아, 부산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정치는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이제 연고를 자랑을 하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뭐 심지어 뭐 백제 시대 때 누가 뭐 있었다랄지 삼국 시대 때 뭐 조상이 왔다랄지 다 그러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지역 갈 때마다 그 당시 이제 후보 등록을 안 했을 때인데 불구하고 뭐 처가가 어떻게 되고 뭐 네, 네. 심지어 뭐 조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걸 끄집어내요. 근데 뭐 그런 정치인으로서 어떤 인연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울경과 관련해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뭐 가장 지역구도 거기에 있고요. 가장 관련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서 무조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뭐 뽑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당원이 85만 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뭐 1차 투표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과연 지금 1위로 나오는 게 김기현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네. 김기현 후보가 과연 1위를 하는데 과반을 차지하느냐. 그런데 아마 과반 차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2차 결선을 가야 하는데 그때 지금 4명 중에서 이제 천하람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결선을 진출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상당히 이제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TV 토론회가 5시 10분부터 TV조선이 생중계를 해드립니다. 첫 TV 토론회인 만큼 정말 진검 승부가 펼쳐지게 될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